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배워볼 표현도 아무래도 비행기와 관련된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비행하시면은 저도 처음 해봤었기 때문에 입국 심사 같은 거 처음 이제 타실 분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입국 심사 처음에 딱 내리면은 목적지에 내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뉴욕에 내렸죠. 입국 심사 이미그레이션 딱 통과하시고 뭐 다이레일 하신 다음에 지문 찍고 눈사진 이래 서가지고 이래 찍고 손 찍고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하셔야 될 게 와 뉴욕이다 숙소 가자가 아니고 짐을 찾으셔야겠죠. 그렇죠. 진짜 실제로 그러면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럴 거 그죠 여러분들은. 막 제가 처음 여기 떨어졌죠. 어리버리 타야 되죠. 끝났다. 힘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짐 냅두고 가지 마시고 짐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가 이제 정말 이제 그 좀 되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솔직히 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어나운스먼트 안내방송이 계속 나와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느낌이 어떠냐면은 일단 저는 기가 별로 아주 가는 기가 먹었어요. 가는 기가 먹어서 잘 안 느끼는 데다가 시끄럽고 또 긴장한 상태라서 정말만 안 느끼는 거예요. 뭐 캐롤세일 매수로 가라 뭐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막말로 또 혼자 여행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물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표현 뭐를 준비했냐면 일단 쓸 표현이 뭐냐면은 그 비행기만 가르쳐주면서 제 짐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어디 가면 제 짐 찾을 수 있나요? 제 짐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정도의 표현 한번 오늘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긴 것 같지만 절대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먼저 영어로 오늘 표현 뱉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Can I ask you something, officer? This is my flight number. So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천천히 한 번만 더.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그 처음에 일단 말씀드릴 때 무조건 무턱대고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정중하게 Excuse me 하고 물어보시고 그 출입국 거기랑 그 참 공항에 참 그 무섭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되게 딱딱하고 좀 살벌해요. 저는 개인적인 그 인상이 그랬어요. 기다리지도 못하게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Go! No wait! Go! Go! 하면서 막 나가라고 막 얼마나 삿대질을 해두든지 아 정말 각박한 세상. 자 어찌됐건 간에 일단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Excuse me 한 다음에 뭐 Flight Number 말 그대로 그 비행번호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비행기 그 항공사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일단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딱 사이즈 나오죠. 음운사 뭐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Where를 쓰시면 되겠죠. Where 어디로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뭐뭐 해야 한다, 동사 해야 한다 정도의 뉘앙스에 조동사 should 활용하셔서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까지 우리 한 번에 싹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합니까? Where should I go? 맞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짐을 되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일단 투부정사 활용할 거고요. 여러분 뭐 어떤 것 따위를 무엇을 되찾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 오늘 활용할 표현이겠죠? get 동사는 get 쓸 거예요. get get 무엇 back 되찾는 거니까 back back을 쓰시면 되거든요. back 그래서 get something back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다? 무언가를 되찾다 이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죠. 오늘 문장에서는 내 짐을 되찾아야겠죠? 짐 따위가 영어로 뭐다? 짐, 뭐 burden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짐이 그죠? baggage가 되겠죠? baggage b-a-g-g-a-g-e 혹은 뭐 luggage l-u-g-g-a-g 두 개 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baggage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짐을 되찾다 get my baggage back get my baggage back 이거 하기 위해서니까는 앞에 to 부정사 to까지 도움받아서 to get my baggage back 이렇게까지 또 뒷덩거리 완성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Where should I go? 뭐 하려고? 내 짐 찾으려고 to get my baggage back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거 없죠? 바로 또 자세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싹 뒷덩거리 이해해 보세요. Excuse me, officer. This is my flight number. 뭐.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뭐 하려고? 내 짐 되찾기 위해서 To get my baggage back 합치면은요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 표현 활용해서
그리고 뭐 바로 팁 같은 거는 또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뒤에 봬요. 자, 여러분 다시 전대건입니다. 앞에 대표 강의 잘 보셨죠? 오늘 배우고 있는 표현 일단은 뭐인지 대표 표현으로 잡아보면은 그 짐 같은 거 되찾으려면 제 짐, my baggage 제 짐을 되찾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요렇게 정도의, 요 정도의 뉘앙스를 전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대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음 잡고 가자고요. 발음은 일단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까지 제가 일단 임의로 잘라놨어요. 덩어리 잡기 쉽게. 그래서 where should I go 정도까지 이제 잘라놨는데 발음 잡을 부분 where는 그냥 자연스럽게 where, 대건이 where, where 이렇게 오글거리죠. wher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될 것 같고 가야 합니까? 제가 가야 합니까? 정도의 부분의 뉘앙스의 발음이 should I go가 아니고 should I, should I가 연음되면은 should I, should I까지 연음이 되거든요. should I, 그리고 가다라는 동사도 go라고 너무 정직하게 발음하시기보다는 go, go, go 약간 모음을 어우에 가깝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ould I go, 제가 가야 합니까? should I go 이렇게 좀 발음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니까는 앞에 붙여서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이렇게 발음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에 뭐하기 위해서요? 내 짐을 되찾기 위해서 부분 to 부정사로 또 진행이 되죠. To get my baggage back 이렇게 가는데 발음 잡을 부분 또 일단 기본적으로 to 부정사의 강세는 좀 죽인다. 죽인다. 그래서 to get 이렇게 너무 하시기보다는 to get my To get my 하, 참 이마 넓어요. 하이, to get, 자, 참 우리 강의는 참 격식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To get my baggage back 라고 하실 때 이 back 부분도 다시 정도의 뉘앙스의 back B-A-C-K 발음하실 때도 back, ba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K 사운드 있으니까 back, back 크크크 약간 이렇게 크 사운드가 나죠. 그래서 To get my baggage back To get my baggage back 이렇게 좀 발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강세가 빠진다라는 거 우리 강의 계속 들어보시면서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맞죠? 자 바로 이거 제가 팁 드린 거 흡수해서 적용해서 제 톤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방송 나온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뭐 하기 위해서 발음 집중하세요. 내 짐을 되찾기 위해서요. To get my baggage back. To get my baggage back. 합치면은요.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이렇게 대표 문장에 대한 발음 한번 다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here should I go to 동사 하게 되면은 동사 하려면은 제가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의 느낌 그 문장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뭐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아 이건 좀 너무 충동 구매였던 거죠. 도저히 이건 좀 한국 가져가기도 뭐하고 좀 환불해야겠다. 환불받다라는 정도 표현 자체가 get a refund, get a refund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 바로 넣어서 Where should I go to get a refund? Where should I go to get a refund? 이런 식으로 바로 가셔서 그 상점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고 책을 좀 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갔을 때 중고 서점 가서 되게 책 같은 것도 많이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중고 책은 used book이라고 하죠. used book 이거 활용하셔서 바로 넣으셔서 사단 buy니까 buy some used books 이 표현은 바로 to 뒤에다 넣을 각오하고 문장 싹 이으면은 Where should I go to buy some used books? 그쵸? Where should I go to buy some used books?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 중고 책 좀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개만 우리도 같이 해볼까요? 숙소 근처에 이제 이 숙소에서 좀 며칠을 묵게 됐어요. 호텔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뭐 먹을거리 같은 걸 좀 사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뭐 그 빵만 이렇게 빵 조각만 주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료품 같은 거 여러분 영어로 grocery라고 하거든요. grocery 자체를 사다라고 할 때 get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some groceries. get some groceries.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식료품을 좀 사다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그거를 바로 넣으셔서 where should I go to get some groceries? where should I go? 계속 지금 where should I go 부분 제가 유도했던 대로 그 발음 팁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where should I go to get some groceries? Where should I go to get some groceries?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ere should I go 뒤에 바로 to 부정사 동사원 이렇게요. 아시겠죠? 요 패턴 잘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대표 문장도 잊지 마세요. Where should I go to get my baggage back?
여편까지도 잘 챙겨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욕보셨고 다음 강의에서도 즐겁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